안녕하세요. 마태복음 24장 CB 바이블 두 번째 시간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Someone may say,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다. He is the Messiah. 여기 메시아가 있다. Or there he is. 저기에 있다. But don't believe it. 그러나 그것을 믿지 마라. False Messiah and false prophet will come and work great miracles and signs.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와서 일할 것이다. 어떤 사역을 할 것이다. 그죠? Great miracles. 큰 기적과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They will even try to. 자, try to. 뭐할 시도하는 거죠? Fool. 계속 나오네요. 심지어, 누구를 속이냐 하면은, 이게 풀이 속이다 했죠? God's chosen ones. God's, 하나님의, 이게 apostles는 뭐뭐이죠? 하나님의, chosen, 선택된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속이려고 심지어 할 것이다. But I have warned you. 자, warn은 경고하는 거죠. Warned you ahead of time. 미리 너에게 경고한다. If you are told that Messiah is out in the desert, 만약에 너희가 자, you are told 하면 듣는데요, 데디아를 메시아가 out 바깥에 있습니다. desert 사막이죠. 사막 바깥에 있다고 듣는다면, if don't go there, 자, 거기 가지 마라. 자, 그리고 if you are told 뭘 듣냐 하면요, he is in some secret place. 자, secret 하면 비밀 장소죠, place. 비밀, 어떤 그 몇몇 비밀 장소에 있다고, 그가 있다고 너희가 듣더라도, don't believe it. 자, 그것을 믿지 마라. 자, 27절 보시면요. The coming of the son of the man. 자, 여기까지 주어죠. 자, the son of man. 인자의 임함도. 인자의 오는 거죠. 오는 것. 인자의 임함도 will be like. 뭐와 같을 것이다. 뭐 같냐면요. lightning. 이게 번개와 같다는 거죠. 어떤 번개냐면은 대시 관계 대명사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어떤 번개가 있냐면 that can be seen, 보일 수 있는 어떻게? From east to west. 자, from 어디부터 to는 어디까지죠? 예, east는 이제 동이죠, 동쪽. west는 서쪽. 동에서부터 서까지 보일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 번개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동에서 서까지 다볼수 있도록 그렇게 번개같이 그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자, where there is a corpse. 자, corpse는 시체. 우리 성경에 죽음이라고 나오죠? 예,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 where there will always be a buzzard. buzzard은 독수리, 수리인데요. 독수리가 항상 있을 것이다. 19절 보시면, right after those days of suffering. 자, 순환, 그, 순환을 받은 그 후에, 바로 후에, the sun, 태양이 will become dark. 자, 어두워질 것이고, 그리고 the moon will no longer shine. 자, 달이 더 이상 빛나지 않을 것이다. 자, no longer 하면 더 이상 뭐 많다. 빛나지, shine 하지 않을 것이다. 자, the stars, 이제 별들이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the powers in the sky. 하늘의 권능이 will be shaken. shaken 하면 흔들리는 거죠. 흔들릴 것이다. 자, 30절 보시면 then a sign 한 표적이 한 기사가 will appear in the sky 하늘에서 나타날 것이다. and there will be son of man. 자, 인자가 the son of man. 자, 인자 할 때는 꼭 이게 대문자를 씁니다. 이렇게 man, son도 대문자, man도 대문자죠. 인자가 있을 것이다. All nation on earth. 자, 모든 땅에,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모든 열방들이 will weep. weep 하면 이제 우는 건데요. 울 것이고, 뭐할 때. 자, 그들이 볼 때. 인자가 오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 구름 위에서. 하늘에. 자, 이렇게 이제 부사구는 전치사 앞에서 이렇게 다 잘라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on the clouds of heaven with power and great glory 여기까지 이렇게 권능과 큰 그런 영광을 가지고 또 하늘의 구름 위에서
오시는, 자, 이렇게 현재 분사가 앞에 명사를 꾸민다 보면 되겠습니다. 오시는 인자를 그들이 볼 때, 자, 여기 있는 모든 열방들은, 이게 동사입니다. 모든 열방들은 울 것이다. 자, at the sound of the loud trumpet. 트럼펫 하면 나팔 소리죠. 큰 나팔 소리에 그는 그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자, 왜 보내냐면 이제 투부정사가 여기 뒤에 있죠. 투부정사가 용법이 여러 가지, 세 가지가 있죠.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있는데 보통 이제 부사적 용법에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쓰입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데려오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는 거죠.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의 chosen ones, 아까도 나왔죠? 선택된 자. 자, choose의 과거분사로 선택된 자, 택함 받은 자. 그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함께 bring, 데려오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All of the earth. 이제 모든 세상에서, 땅끝에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그 땅에서부터 그들 함께 선택된 자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주의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learn a lesson from a fig tree. 자, learn 하면 배우라, 그렇죠? 명령문으로 lesson을 배우라, 교훈을 배우라. 뭐로부터? fig tree, 무화과나무로부터의 교훈을 배우라. When its branches sprout and start putting out leaves. 자, 여기 its는 이제 fig tree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이게 주어예요. 주어가, 가지가 스프라우 싹이 나고, 앤드를 두 가지, 동사가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싹이 나고 두 번째는 시작합니다. 잎을 내기를, 자, 이 목적어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내기를, 잎을 내기를 시작했을 때 너희들은 안다, 데디아를. 뭘 하냐면요,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when you see all these things happen,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일어난 것을 봤을 때 you will know, 너희들은 알 것이다, 데디아를. 그 시간이 거의 왔다는 것, 거의 다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 것이다. I can promise you, 나는 너희에게 약속할 수 있다, 데디아를. 뭘 약속하냐면요, some of the people of this generation will still be alive when all this happens. 데디아가 뭐냐면은, 사람들 중에 이 세대 사람들이 몇몇이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 뭐 할 때,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alive, 살아있을 것이다. 35절 보시면, the sky and the earth. 자, 하늘과 땅이 won't last forever. 자, want는 이제 will not입니다. 영원히 last 하지 않을 것이다. 자, last는 이제 마지막, 이런 뜻이 많이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조동사니까 will이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사로 사용되면 last가 계속 지속하다, 뭐 오래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영원히 그렇게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my words, words가 word가 단어잖아요. words 말씀입니다. 나의 말은 will 뭘까요? 자, 여기가 다시 last가 생략된 거죠. 이렇게 나의 말은 will last,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지만, 영원히 지속되지 않지만, 오래 가지 않지만, 나의 말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